속보입니다. 미국 뉴욕 허드슨 노스행 통근 열차가 종점을 향해 가던 중 신원불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되는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현재 종착역인 콜드스프링을 지나 비컨역을 향해 가던 중 퇴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리스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열차 테러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정부 무장단체 세력들과의 연관성 역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소셜미디어에는 뉴욕 열차 테러 사건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현지에서 공개된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